수시 7관왕으로 학원에서 난리난 입시 레전드, 펜트하우스에서 키 170에 미모로 난리난 여배우, 30살까지 예능에 못 나오는 여배우. 오늘은 배우 한지연 편입니다. 프로필. 1996년 3월 21일 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26세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제니, 청아, 김세정, 조이, 로운, 강다니엘이 있습니다. 키는 170cm로 큰데다가 다리도 길어 늘 몸매에 대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큰 키에 비해 귀여운 외모로 유명하고, 몸무게는 프로필상 43kg으로 약간 비현실적일 정도로 날씬합니다. 참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샛별당 엔터인데, 소속된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손석구가 있습니다. 한지연은 강남구 압구정에서 출생하고 압구정고를 나와서 한예종 연기과를 나왔습니다. 데뷔 작품이 무려 펜트하우스입니다. 이란 성상둥이 한지연이 펜트하우스로 화제가 된 가운데, 한지연도 극중 주석평처럼 실제 이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한지연의 쌍둥이 남동생은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서 준우승한 패션모델 한승수입니다. 한승수는 한지연보다 입은 늦게 태어나 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승수는 키가 무려 187cm에 토끼상인 한지연과 반대로 강한 인상입니다. 인스타 팔로워 수는 4만 명 정도인데, 가끔 한지연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취미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데뷔 전 한지연은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 따라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가, 승마, 가야금, 플롯, 피아노 등 고급스럽고 다양한 취미를 배우면서 공부까지 놓치지 않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지연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란성 쌍둥이 남동생이 중학생 때 모델하는 모습을 보고 한지연의 꿈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델을 하면서 연기를 잠깐 배웠다고 합니다. 키가 170cm까지 커서 7cm 정도만 더 크면 성인 모델이 될 자격이 될 수 있었지만,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아 모델을 포기하게 됩니다. 입시 레전드. 원래는 무용으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입시를 준비했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놀지도 않으면서 미친 듯이 준비했다. 나한테는 수시가 답이었다. 그래서 수시에 모든 걸 올인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과가 좋아서 결국 입시생들 사이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모두 합격한 수시 7관왕으로 알려지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지연이 이야기하길, 그때 점집에 갔는데 그 애는 뭘 해도 대박을 터뜨리는 해라고 하더라. 복권을 살 걸 그랬다. 놀랍게도 이 애는 점집에서 대박이 날 거라 얘기했던 해라고 합니다. MBTI. 한지연의 MBTI는 ESFP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슈퍼스타형입니다. 같은 유형의 연예인으로는 V, 사이먼, 도미닉, 수연, 에일리, 유나, 비상력, 김영철, 주희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을 보자면,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를 좋아한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사교성이 남다르다, 신은 날 거의 집에 안 붙어있는다, 싫고 좋은 사람 구분이 뚜렷하고 표정에 다 보인다, 대화하다 침묵 흐르는 것 제일 싫어한다, 정이 많고 건망증이 심하다, 거절을 잘 못한다, 관종기 많고 주목받는 것 좋아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화가 나면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흥분한다, 요즘 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혼자 있으면 지루해서 뭔가 계속 하고 있는다 등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저는 인기 얻는 것보다 연기를 잘하고 싶어요. 한지연은 연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데뷔는 2019년에 해서 아직 신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작 부작품 펜트하우스, 치어러프로 스타가 되었고, 연기 베테랑들이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초반에만 있던 연기 논란 이후에는 잘 해냈습니다. 주석경을 잘 해석해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지연 학폭 과거 있는 거 아니야? 예전 악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처럼, 펜트하우스에서 주석경이 살벌하게 친구들을 괴롭혀서 학폭 과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지연은 그것을 보고 연기를 잘했다 생각하여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지연 인스타 라방에 어떤 사용자가 주석경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죽여버리고 싶다 라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이때 한지연은 놀라기만 하고 화를 내지 않아 김소연급 천사 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후 연기가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폭발적 인스타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영향으로 방영 전에는 1만이 안 되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불과 세 달 만에 엄청난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6월 180만이 넘었고, 2022년 10월은 220만 명이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주석경 역할을 통해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지연은 인스타의 사물이나 경치보다는 자신의 클로즈업된 얼굴을 많이 올립니다. 팬들이 자주 볼 수 있으니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예능에 안 나오는 이유. 너는 예능 나가면 그것 절대 못한다. 펜트하우스가 끝나고 신인 배우들은 예능에 나가서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한지연도 런닝맨, 신서유기, 코빅 같은 예능에 꼭 출연하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이나 소속사에서 예능 나가면 결혼을 못할 거라면서 예능은 30살 때까지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지연은 성격이 엉뚱한 면도 있고 MBTI 성향 따라 워낙 하이텐션이라 예능에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지만 이미지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한지연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